하나만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야. 나는 아 잠깐만 아 진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타는 그런 연 잔잔하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확실해. 그래도 한 네다섯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하루 이틀 봐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. 나는 그냥 처음에 확 불타서 끝까지 불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항상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. 일단 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근데 애초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만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확 그냥 불타버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나는 처음에 되게 훅 불타. 근데 그 뒤로 약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. 그리고 솔직히 맨날 만나면 너무 좋지. 근데 사람이라는 게 조금 할 말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 1, 2회가 좋은 것 같아. 나는 불타는 스타일 같아. 뭐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매일 만나고 싶어. 나는 확신이 든 적은 없는데 대화 끊기지 않을 때 나는 조금 그런 가능성을 느끼지. 난 그래. 아 얘가 나랑 마음이 같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일상이 궁금해서 하는 연락이 오고 갈 때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는 것 같아. 아니 고백을 해. 그냥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뭔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같이 밥을 먹거나 막 이렇게 할 때도 여자 쪽에서 먼저 막 사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 게 보이면은 뭔가 이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. 이거 둘 중 누구라도 한 명한테 고백하면 무조건 성사되겠다 싶은 느낌이 있거든? 그때 하는 것 같아. 상대방이랑 얘기해보면서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대화 코드? 성격 같은 게 비슷하면 나는 그때 좀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.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. 왜냐? 스킨십을 하지? 그러면 그 사람이 쑥스러워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보일 거 아니야? 그 감정들로 인해서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더 불타오르는지 왕 하는지 그게 보이기 때문에 비례된다고 생각해. 나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.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심일수록 뭔가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비례하지 않는다고 봐. 그거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해. 솔직히 그게 비례한다면 원나잇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막 스킨십이 더 많아지고 그런 거는 또 없는 것 같아. 그냥 사바사인데 나는 솔직히 비례한다고 봐. 너무 이쁘면 아빠 미소가 나오거나 뭐 안고 싶잖아.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붙게 된단 말이야. 그게 약간 사랑의 시그널 아닐까? 나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. 스킨십 속도는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느껴서 스킨십 속도와 사랑은 비례하지 않다 생각해. 비례한다. 진짜 사랑하는 만큼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전화도 막 하고 싶어지니까. 근데 보고 싶지 않으면 연락을 할까? 그러니까 비례한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.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외는 조금 있는 게 나는 너무 빨리빨리 답장하면 내가 좀 할 일 없는 애처럼 보일까 봐 적당히 시간을 두고 답장한 적은 있어. 그거는 또 사람마다 개개인의 스케줄이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조금 빠르게 신경 써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
왜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락하고 계속 뭐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그렇게 하거든. 답장 속도랑 사랑은 무조건 비례인데 주변에 진짜 연락을 더럽게 안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? 그런 사람은 예외. 난 이건 비례하듯 생각해. 왜냐면 사랑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한테 관심이 가는 거는 당연할 테니까 그 관심이 가는 만큼 더 연락에 난 신경 쓸 것 같아. 예의상 몇 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심리? 딱 두 가지 있는데 팩트로 얘기하면 하나는 쓰레기, 두 번째는 굶주린 나의 돌돌이. 끝. 됐지? 하나만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. 나는 아 잠깐만 아 진짜 내가 바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한 2, 3개월은 텀을 두고 만나야 된다 생각하거든.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그 관계에도 좋지 않으니까. 그냥 너무 아파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귀고 있던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바로 다른 여자로 내가 가겠다 그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심리는.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마다 다른데 굳이 오래 기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아. 나 혼자 뭐 마음 아파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. 끝난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. 그 정도로 안 좋아했던 거지.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도 있잖아.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닐까. 만약에 내가 당한 입장이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텀을 둬야 된다고 봐. 대부분은 외로워서 그러거나 아니면 그 전 사람을 좀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. 요즘 생각이 바뀌었는데 한 4, 5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. 뭐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오래 사귀면 그 사람과의 되게 추억이 많을 거 아니야. 뭐 갔던 곳도 많고 그거를 잊는데 뭐 한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솔직히 난 무리일 것 같고 한 4, 5개월은 지나야 그래도 그 전 사람의 흔적을 나에게서 지울 수 있지 않을까? 생각해서 난 4, 5개월 정도라고 생각해.